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마늘이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얻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시작할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어지지 아니하노라. 머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아멘. 이제 신 돌아갑니다. 18절에 보니까 이제 신앙이 자신을 위로한다고 그럽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를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이건 무슨 뜻이에요? 객사하지 않고 자식 앞에서 멋있게 하나님 앞에 틀림 받는다는 거예요. 만세술을 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보금자리는 가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보금자리라는 말은 캔이라고 씁니다. 캔. 캔이라는 말은 카난이라는 어머니에게서 되는데 둥지를 짓다, 깃들이다. 그런 말에서 그래서 방주, 교회. 장세기 6장 14장. 방주를 도와줬죠? 노아가. 노아는 제네 의인이에요? 의인. 의인은 하나님과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가까워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보금자리가 어디라고요? 교회. 교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교회 장로. 네? 교회 장로. 하나님 앞에 들림한다는 거죠? 말씀. 보금자리라는 것은 이제 방주 교회를 뜻한다. 그래서 이제 숨을 거두며. 이 말은 가바라고 해요. 가바. 숨을 거두며. 가바. 이 가바라는 히브리어는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면 영혼을 넘겨주다. 그런 말씀이 됐어요. 교회에서 천사에게 뭐를 넘겨줘요? 영혼을 넘겨줘요. 하늘나라 영혼을 이렇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역하면 기운이 끊어지다. 영혼을 넘겨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운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숨을 거뒀다고 그러는 거죠. 여기서 10장 18절에는 기운이 끊어지다. 고전 20을 해가면 영혼을 넘겨주는 거예요. 천사한테 딱 넘겨줘갖고 천사가 어디를 가요? 미드라시 보니까 낙원으로 가는 거죠. 모세가 낙원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마늘이라 하였느니라. 자기가 지금 죽음을 예언을 하는데 생명이 길대 했을 때요? 길어요. 욕은 250대인가 220대인가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모래알 같이, 네? 네. 모래알 같이 많다고 그랬으니까. 네? 아브라함은 175세인데 아브라함의 배 정도는 살았습니다. 나의 날이란 말은 요음이라고 했습니다. 요음. 요음이란 말은 덮이다 해서 됐어요. 그래서 누구도 자기가 죽을 날을 몰라요. 덮여있기 때문에. 덮여있기 때문에. 그거 다 알려줘 봐요. 아, 나는 10년 이틀 남았네. 그러면 일찍 죽어버려요. 예? 그래서 암 걸려서도 모르면 오래 사는데, 암 걸리면 알면 6개월 이쪽저쪽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두려워서. 덮이다 해서 이래서 세월, 장수하다, 생명, 이런 것들로 번역됐습니다. 나의 날은 덮여져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으로 덮여져 있고, 의장으로 덮여져 있고, 요절로 덮여져 있고, 도연자로 덮여져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은혜로 덮여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 덮여져 있으니까 조급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죠? 세월, 장수하다. 장수하다는 말 어디서 했다고 했죠? 명랑하다. 그죠? 명랑하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서글서글한 사람 오래 살아요. 다 인상 쓰고 시험 들고 교회 왔다가 시험 들 요절해요. 요절. 에? 얼굴이 밝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생명. 생명. 내 날이 모래알같이 많다고 그랬죠? 모래알. 모래알이, 모래알이라는 말은 홀이라고 합니다. 홀. 홀이라는 말은 힐이라는 어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두 가지 종류입니다. 고전 히브리어에 가보면 춤추다. 어떤 사람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요?
촘촘한 데 살아요. 여러분 촘촘한. 어떤 사람은 진통을 일으키는 고통스럽게 살아요. 이 시간에 얼굴을 밝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도 얼굴 밝으신 분들을 좋아해요. 아멘. 네? 얼굴 밝으신 분들을. 그래서 면접을 얼굴 어두운 분을 안 뽑잖아요. 아멘. 얼굴 밝은 분을 뽑지. 네? 진통을 일으키다 번민하다. 고통을 당하다. 두려워하다. 경로하다. 한 가지 예는 다 나쁜 거잖아요. 네.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진통이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왜 고민하십니까? 회개하면 되고 순종하면 돼요. 아멘. 두 가지예요. 회개나 순종. 네? 고민할 필요 없어요. 마귀가 들어와서 고민을 하고 그러는 거지. 죄졌으면 회개하면 되고 오다 받았으면 순종하면 되고. 아멘. 그거 아니면 연단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연단만 받다가 죽으면 뭐가 유익하겠어요? 쓰임받는 기간이 길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모래알까지 길다고 그러잖아요. 많다고 그러잖아요. 번민하지 말고 고통을 당하, 고통당하지 말고. 그 다음에 바람에 흩날리다. 모래알은 바람에 흩날린대. 여러분 춤을 추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언제 춤을 추죠? 은혜 받고 자식들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모래알같이 마늘이라 하였느니라. 많다 이 말이에요. 라바 라바 라바라는 히브리어는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니까 오래 살다 했어요. 오래 살다. 네? 여러분 고민하면서 오래 살면 뭐겠어요? 춤추면서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춤추면서. 네? 많다 이 오래 살다. 19절에 보니까 축복의 번영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할 것이며. 여러분 19절에 보면 축복의 번영이 내려오는데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뿌리란 말은 세레시라는 세레시. 이 세레시라는 말은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니까 상황의 열쇠에 소개됐어요. 상황의 열쇠. 그러면 내 뿌리는 누굽니까? 자식들. 자식들. 본질은 예수님이지만 내 뿌리는 자식들이잖아요. 내 뿌리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입니까? 자식들이지. 이제 내 뿌리는 어디로 뻗어나간대요? 물로, 은혜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축복으로, 은사로 뻗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요비 신앙생활 잘하니까 상황 열쇠를 후손들이 받아요 못 받아요?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미련을 피지를 않아요. 미련을 피는 것을 고집 부린다고 그래요. 고집. 네? 고집은 뭐라고 그랬죠? 절고통이다 더 빠도 벗겨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미련함. 응? 그래서 내 뿌리라면 상황의 열쇠에서 의뢰돼서 어떤 문제. 그럼 어떤 문제를 상황의 열쇠로 집어넣으면 다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다 풀어져요. 그 고난이라는, 그 고난이라는 환경에 상황의 열쇠를 넣었더니 뭐가 돼요? 그 장소가 문이 되어져요. 물로 뻗어나가요. 응? 여러분 시냇가에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는 거죠. 에? 그러니까 뿌리가 시냇가로 뻗어나가야 번창을 하지. 에? 바위로 뻗어나가면 번창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이게 상황 판단력이 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믿음의 조상인 욥 때문에. 에? 그래서 부모님들의 신앙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떤 문제에도 어떤 문제도 열쇠만 갖다 대면 풀려요 안 풀려요? 풀려요. 풀린다 이거예요. 어떤 문제.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내 뿌리는 정착한 자. 사사기 5장 14절. 기업을 해도 정착합니다. 그죠? 사업을 해도 정착합니다. 여기서 했다 여기서 했다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정착하시길 바랍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예? 다 정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슬이 뭐라고 그러죠? 이슬이 내 가지에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감람산 서쪽에는 이슬이 내리고 동쪽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슬이 내리는 곳에는 잘 됐습니다. 농사가. 이슬이 안 내리는 곳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슬이 뭐를 상징하느냐? 은혜를 상징하는 은혜를. 자, 여기서 이슬이라는 말은 탈이라 소리입니다. 탈. 탈날이라는 어머니가 해줘야 되는데, 이 탈날이라는 말은 그늘지게 하다. 문법적으로 보면. 그늘지게 하다. 보호하다. 덮어주다. 감싸다. 이런 말이 줘야 되세요. 이슬의 역할은 뭐라고요? 그늘져줘요. 그러니까 연약했을 때는 보호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식했을 때 그늘져주고, 나뭇잎이 넓은 나뭇잎을 갖다가 이렇게 덮어주고, 종이로 덮어주고, 하룻밤만 지나면 이게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그죠? 그랬듯이 그늘지게 해서 살려주신다는 거죠. 보호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면, 뭐뭐 위를 덮어주다. 뭐뭐에 지붕을 달아주다. 한 해에 250일 동안 밤에 이슬이 내리다. 250일 동안 이슬이 내렸대요. 예? 예. 이슬이 내렸고요. 방울이 떨어지다. 이슬이 이제 애쳤다가 떨어지잖아요. 입술이 먹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먹는 거예요? 뿌리가 먹는 거죠. 뿌리가. 그래서 이제 이슬은 뭘로 번역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잠언서 19장 10이죠. 그럼 1년 동안 며칠은 은혜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250일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감람산에 있는 나무처럼, 감람산에 있는 그 식물처럼 쑥쑥쑥 잘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감람산 예루살렘 그쪽에 겨자씨가 많이 살았대요. 겨자씨가 많이 농사를 졌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1년에 4m가 자라나요. 최고 조그마한 이 씨가 1년에 심으면 4m로 1m 내지 4m가 자라. 그래서 뭐가 깃들인다고 그랬죠? 참새가 와서 깃들이고 집을 짓고 산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네.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인간의 언변. 신명기 30장이죠. 참 말을 좋게 사랑합니다. 신명기 30장이죠. 인간의 언변. 왜 여러분 다툽니까? 언변이 약해서. 그죠? 언변이 약해서 다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제 단합의 축복. 시편 133장 3절. 이슬을 맺고 은혜를 받은 사람 형제가 교회 안에서 단합을 잘한다 이거예요. 네? 그 다음에 청년의 활력. 시편 110장 3절. 청년들이 어떻게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용기와 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비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결단, 새로운 결심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야곱의 세력. 미가서 5장 7절. 여러분, 야곱은 정말 여러분같이 깨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큰 두려움을 당면한 어딥니까? 부엘세바가 아니고 어딥니까? 어디? 예. 울퉁불퉁하다 한 무슨 광이었는데 제가 생각이 금방 안 나네요. 아. 루스 광야에서 루스 광야라는 말은 최고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환경을 루스 광야라고 해요. 그때 어떡하죠? 명예 이런 거 다 내려놔요. 응?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그렇죠? 서원은 뭐라고 그랬죠? 시인이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치다.
신에게 자기 자신을 바치자. 여러분, 신에게 나를 바쳤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네? 그것이 서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내 뿌리는 물로 뻗어가고 내 이슬에 물로 뻗어가고 그랬죠? 물로 내 뿌리는 물로 뻗어가고 물이란 말은 마이 근원 원처 우리의 근원 원처는 뭐죠? 은혜 예수 그리스도 사명 사역 이런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자양분이 생겨지는 거예요. 자양분이. 그래서 물로 뻗어가고 뻗어가다 이 말은 파타우입니다. 파타우.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면 풀어주다, 해방하다, 벗기다, 입을 열다, 선포하다, 풀리다. 물로 뻗어가는 게 뭐예요? 막 풀리는 거예요. 선포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에 이슬이 내 가지의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시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이슬이 밤에 내가 농사짓는 가지에 내렸다는 것은 내 자녀들에게 내렸다는 거예요. 예? 자녀들에게. 그래서 내가 일일이 잔소리하지 않아도 잘 알아선다는 거죠. 예? 내 가지란 말은 카치르 카차르라는 어근에 써야 되는데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면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영 예수에 됐어요. 여호와의 손 민수기 11장 20절 여호와의 영 미가서 2장 7절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영을 네 가지예요. 그래서 뭘로 번역돼요? 네 가지가 곡식 요엘서 3장 18절 소상 요엘서 1장 11절 그러니까 내 가지가 뭐예요? 신앙이죠. 신앙. 내 신앙이죠. 응?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으로 대주고 하나님의 영이 내 모든 것을 관리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일이 자식을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다 같이 일일이 관리를 하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19절에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니 밤이라는 말, 루운이라 쓰는 루운. 루운이라는 말은 고전 히브리어 가면 숙박하다. 숙박하다는 말은 밤에 잠을 자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밤이라는 말은 뭘로 번역해? 완고하다. 완고한 자녀의 여호와의 손이 탁 하니까 어떻게 되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완고하다, 완악하다, 폐역하다. 중얼거리다, 불평하다. 완고하고 완악하고 패커들 때 충얼거리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은 뭘로 번역하냐면 허물로 밤이 번역돼요. 욥기서 19장 4절. 그래서 인간의 허물이 뭐예요? 밤이에요. 그러면 내 가지는 누구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이 와서 한 번만 만져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서 막 감정이 탁 터져갖고 눈물이 펑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만져주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잖아요. 네? 내 가지 이거를 고전 이거를 가고 아 여호와의 손 네? 내 것도 내 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알아서 다 광합성 작용하고 뿌리 내려가게 하고 그래서 다 메뚜기가 와서 이렇게 접붙여주고 이렇게 해서 과일을 열고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거기서 24시간 보초준다고 됩니까? 그렇게 아닌 거예요. 네? 다 여러분 자연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아멘. 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자 20대로 합니다. 이제 20대로 마치죠. 자기의 상금이 확보가 됩니다. 이제. 왜요? 상황의 열쇠 때로 내 뿌리가 상황의 열쇠니까요. 신앙이 얼마나 되면 그 뿌리가 상황의 열쇠입니까?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이것은 자기 자녀들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화살이라는 것은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영광이라는 말은 카보드라고 해요. 카보드. 이 카보드라는 말은 카베르라는 어근에서 했다고 했죠.
카베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간, 간. 장기 간. 간. 이 간은 어디서 냈다고 했죠? 무겁다. 고전이라면 무겁다, 중량이 있다, 견고하다. 그래서 간이 우리 몸의 장기에서 최고 무겁대요. 간. 그래서 그런 간은 반을 떼내도 살고, 4분의 1을 떼내도 산대요, 간. 간은 이렇게 자생하는 확률이 엄청 높대요. 근데 한번 망가지면은, 이제 쪼글쪼글해지고, 간경험은 쪼글쪼글해지면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간. 그럼 간을 찾아보니까 라틴 원제를 보면 피카툼인데 피카툼은 용감하다의 소리를 듣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해도 간탱이가 벗구나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아, 이게 간이 본 사람은 용감하구나. 네? 그럼 용감하다는 게 뭐죠?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선포가 돼요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선포가 됩니다. 오늘 선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쇠, 열다. 그죠? 열다. 열다. 선포하다, 열다. 그래서 이제, 간은 용감하다. 또 간은 무겁다, 중량이다, 견고하다. 그 다음에 존경할 만한. 대략, 부, 재산. 뭐를 만들어도 대량으로 만든대요. 부자래요. 재산이 많대요. 큰 무게의 양. 재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내 몸의 간처럼 여기는 걸 갖다가 뭐라고 그런다? 영광을 여기는 것이다. 아멘. 간처럼. 여러분 간 소중히 여겨요? 소중히 안 여겨요? 소중히 왜 거기서 피곤을 풀고 여독을 풀고 모든 독을 간에서 제거하잖아요. 에? 그래서 간이 고장나면 얼굴이 붓는 거예요. 에? 해독을 못하니까. 에? 그리고 간에서 용감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용감한 것이. 그래서 이 영광을 뭘로 번역되느냐? 거북. 장세기 31장 1절. 장세기 31장 1절에는 라반한테 20년 연단 받고 20번이 땅 쏟고 나서 하나님의 한 번 은혜 줘갖고 다 찾아갖고 거부돼서 나올 때 31장 1절에 거부돼서 나온다고 나와요. 네? 야곱이 노력해서 거부된 거예요? 신앙으로 거부된 거예요? 신앙으로. 장인을 신 나반이 얍삭 뺐지만 다 뺏어 줬어. 네? 그래서 신앙의 열쇠로, 여러분, 상황의 열쇠를, 상황의 열쇠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죠? 거부, 그 다음에 풍요, 풍부, 부유, 재물. 시편 49장 17절.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여러분, 하나님만 영광받는 것이 아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광이 있는 사람은 간이 건강할까요? 안 건강할까요? 건강해지죠. 네? 건강해지죠.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과 재물이라는 말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면 그 영광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시 돌려주세요. 너도 같이 누리자. 그죠? 네. 그 다음에 우영, 권위, 존귀. 에스겔 1장 28절. 예수님이 가벼웠어요? 우영이 있으셨어요? 우영이 있었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고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다 하시면서도 고백을 해야 하나님은 처방을 주셨어요. 아, 네? 아 이렇게 날마다 감고 다니는 사람한테 뭐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냐 그래요. 거기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눈을 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권위. 그래서 여러분께서 교회에서는 권위를 추락시키는 일을 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모님 험담하고 목회자 험담하면 영광이 안 가요. 간이 병들어. 간이. 네? 무식해서 그러고도 아니지 간이 병든다니까. 이거 데이터 내보면요. 간 병든 사람 데이터 내보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뭐 시키면 영광하지 못하고 간이 콩알만 해져가지고 하나도 못하고 오고 그러니까 영광이 없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어지지 않았도다. 네? 새로워지다. 내게 새로워지다. 새로워지다 안 오면 또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새로워지다. 새로워지다. 하다시. 바다 하다시에 이르렀어요. 수리하다. 고전 히브리어가 보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새롭게 살 수가 없어요. 수리하는 거는 삶의 방향을 고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네? 삶을 고치는 겁니다. 네? 수리하다. 새로, 그 다음 수리하다. 신선하다. 이제 수리를 했습니다. 이제 신선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하다, 갱생하다. 이런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화살. 거기서 보면은,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여기서 화살은, 이제, 주석가들에 의하면, 자녀를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고, 권세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원전에는 캐시에트, 아자츠라는, 할머니 어근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할머니 어근. 때를 지다. 끊어지다. 삭제되다. 그런 어근에서 유래돼서 권세, 신, 재산. 때를 져서 이렇게 오지요. 또 끊어가지고 오지요. 이렇게 된 걸 화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권세, 신, 재산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을 뭘로 번역되느냐면 번개 앞에서 3장 11절 여러분 하나님이 욕처럼 은혜를 주면 번개처럼 축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번개는 빠를까요 늦을까요? 빨라요. 우리가 생각할 틈도 없이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나쁜 것도 또 번역됐어요. 해악, 재난, 불행, 재해 신명기 32장 40절 그런데 이게 나쁜 거로 적용됐을까요? 좋은 거로 적용됐을까요?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이를테면 이제 신앙의 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관계처럼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에 이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그럼 끊어지지 않다 끊어지지 않다 끊어지지 않다. 이 말은 할라프, 할라프. 이 할라프라는 말은 임금을 바꾸다. 임금을 바꾸다. 그러니까 임금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죠. 고전님은 임금을 바꾸다. 변화시키다. 옷을 갈아입다. 임금을 바꾸다. 라는 어근에서에 대해서 채심을 얻다. 뭐라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게 뭐라고요? 새심을 계속 얻고 가요. 그 다음에 새롭게 하다. 계속 새로워져요. 나이 먹었다고 해가지고 욕이 나이 먹었다고 추상적으로 옛날에 은혜 받은 것 같고 평생 우려먹지 않아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은혜로 지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 예? 한 번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끊어지지 않다 이 말을 직역하면 그러니까 임금을 안 바꾸는 거예요. 누가 임금인 거예요? 요비 임금인 거예요. 예? 요비. 예. 그래서 직역을 하면 강하여지다. 끊어지지 않다. 그렇지. 강하여지다. 날로날로 강하여지는 거예요. 날로날로. 예? 소생하다. 재생하다. 번성하다. 그렇지.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건 뭐예요? 임금이 바뀌어지지 않고 자신이 임금이 되면서 날마다 새로운 힘이 나타나면서 새롭게 되면서 안 되는 것이 없지 소생되고 재생돼서 로스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것이 번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예수님 뜻인 줄 믿습니다. 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혜가 내려와야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인 예수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 네. 그 예수님 안에서
순종과 복종과 사명과 사역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도 다 해결받는 열쇠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